이러한 이유 때문에 레티탄테이의 혼복 남자 파트너로는 변두리 챔피언이 제격이다 이 말이오. 뭔 개소리야! 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오늘은 아마추어 대회에서 특히 혼복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동호인의 플레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마추어 선수는 2019년 기준 혼복 준자간과 A조에서 51전 48승이라는 승률이 무려 94%에 육박하는 여자 동호인 최강자, 바로 레티 탄테이입니다. 이하 레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레티의 플레이를 한번 샅샅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즐감하세요. 구독!
자, 나를 좀 인수. 자, 나를 좀 인수. 지금 준비했어요. 최고 포인트에서 내가 내야 됐어요. 저 남편 20개 지워. 준비했을 거예요. 8번 포인트에 대해서 내가 했어요. 에이스 제팅과 최종의 도 레티의 플레이, 이렇게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특히 홈복에서는 공격권을 가지고 있는 팀이 많이 유리한 만큼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이 찬스메이킹 능력이나 레티에서 확실하게 끝내주는 이 레티의 전진성과 공격성, 그리고 상대 선수들 뿐만 아니라 자기 파트너 위치와 특성을 고려해 플레이하는 인지 능력, 마지막으로 수비 시에도 대각선으로 이동하여 수비의 불리함을 포지션으로 커버하는 능력. 이러한 이유 때문에 레티탄테이의 혼복 남자 파트너로는 변두리 챔피언이 제격이다 이 말이오. 뭔 개소리야!